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뭐 어쩌자는 건지 한번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솔로시라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만약에 썸남이 있다거나 연애 중이시라면 지금의 그 상황과 좀 대입해서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선택지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자, 1번 선택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맨 처음 나온 타로가 황제를 상징해요. 예, 요 정도면은 연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예, 하지만 이 전체적인 타로의 가운데 있는 거는 이 마법사로 상징되는, 예, 이건 굉장히 재미있고 밝고 그런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하일 가능성이 크고요. 자, 볼까요? 연하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접근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타로가 있죠? 여러분에게 들이대려고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배시시 웃고 계실 뿐이에요. 행운의 카드, 굉장히 죽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악마, 약간 여러분을 당하게 해서 그 어린 남자가 굉장히 싫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미래인가요? 그 드라마 생각나네요. 그런 케이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유아땡님을, 예, 님과 김희땡님의 그 미래, 맞죠? 그 미래, 그게 생각나네요. 예,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작전을 세워서 들이댈, 예, 기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한번 들이대시면, 예,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라고 아마 얘기하시겠지만 좋아해 타로. 예,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이분의 어떤 황제 기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차의 타로도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예, 이분은 굉장히 젊은 혈기로 여러분을 공략할 거예요. 아, 여러분은 들뜨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나는 거, 구설수 그런 게 두려울 거고요. 예, 남몰래 그냥 웃으실 거예요. 갑자기 피식피식 웃고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너 연애하냐 뭐 그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노인의 타로가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노인이에요. 아마 마음을 열기가 이렇게 감정의 타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광대의 타로, 때론 어리광도 부리고요. 자, 힘의 타로, 때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악마의 타로,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울고 싶으실 거예요. 네. 좋다고 하지는 못하고, 야, 내가 이 연하의 얘한테 될까? 뭐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예, 방패의 타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지만, 예, 축하드려요. 여기에 심판의 타로 빵빠레 불고 있죠. 결정을 내리실 거고, 아마 이 황제로 상징하는 어린 놈, 이 어린 놈이 여러분을 결국 굴복시키고 완성, 마음을 여실 거예요. 자, 어린 연하의 남자 위에 사랑의 타로가 있어요. 예, 나이는 어리지만 힘의 타로, 굉장히 추진력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진실하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열 만큼, 아, 죽음과 악마를 걷어낼 만큼 굉장히 진실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추진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황제와 전차의 타로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예, 지금 한 2, 3개월 안에,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런 일 벌어집니다. 예,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아마 느낌적인 느낌, 이거 이루어지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완성의 타로, 그리고 죽음. 예, 여러분은 죽음이에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럽고 싫으실 텐데, 그리고 자, 결국 예, 사자의 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 타로 옆에 한번 놓아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예, 연하에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있네요. 예, 일단은 축하드리면서 키워드 타로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완성의 타로 옆에 예. 다리 타로가 있어요. 완성이지만 변화예요. 변화와 변죽을 나타내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싫었다,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싫었다. 예,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초반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상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죽음의 타로 옆에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섣불리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야 이거 막 배시시 웃게 하고 기분 좋은 일임에도 네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분을 굉장히 밀어내게 되실 거예요. 네 이런 대사도 생각나네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야. 그런 대사 또 떠오르고요. 자 여기 굉장한 행운과 이 타로 역시도 완성의 타로와 비슷해요. 예. 수레바퀴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재미있고요. 여러분은 심없이 예, 어느 때는 리더하고 어느 때는 든든한 보트먹이 되는 예,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능력있고 예. 예, 여러분 곁에 아마 지금쯤 있을 거예요. 나타났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 오픈하겠습니다. 네. 힘의 타로, 그리고 여기 뭔가를 쓰고 있죠. 굉장히 냉정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본다는 타로예요. 그게 여러분 입장이네요. 극명히 대비돼요. 이분은 열려하고 여러분은 막으려하고 예,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연하 황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이 이렇게 버티고 죽음과 악마 버티고 버티는 만큼 한번 무너지면 예, 빵빠레를 울릴 거예요. 급격하게 이분한테 마음을 열고 네. 스타 카드도 나와줬고 행운의 타로 완성의 타로가 요소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반전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좋은 관계가 되고 득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구설수 타로 주변에서 예, 이해 못하겠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뭐 주변은 뭐 어쩌라고요? 예, 뭐 할 거예요? 뭐 보태준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뭐 누구 눈치를 보나요, 그죠? 이분 예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마음을 여시고 예 이렇게 노인 뭐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예, 계시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타로 느낌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달리는 사내와 죽음과 악마 카드가 요소요소에 나와줬지만 이렇게 예, 긍정의 타로, 예, 완성과 행운의 타로, 그리고 스타의 카드가 그런 기운과 적절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부정적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요. 네, 연하 축하드리고 황제 믿을 수 있는 사람 전차 그만큼 네,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칼을 쥐고 있는 여러분이 예, 이분을 끊어내려 하시겠지만 네. 결국은 그분과 잘 이어질 것이다. 네. 차라리 그런 분 나타나시면 예,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쉽게 좀 열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악마 죽음, 악마 이런 거 무너지는 탑 이런 거 살살 넘어가서 더 좋은 만남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제가 옳죠 말씀드린 것 같죠? 네, 연하 좋네요. 1번이었습니다. 2번 선택지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2번 선택지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예, 마음을 얘기하려고 고백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분이시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지금 혼자서 상상 연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12번도 더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마음속으로요. 예. 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돼.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야. 네, 조금 의기소침한 그런 성격이시고요. 네, 그래서 항상 고백을 하죠. 네,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항상 차여요. 예, 마음속으로요. 네, 그게 이분의 취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요. 자, 늙어 죽었어요. 자, 그런 상상이 이분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상징하는 다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마의 타로 있고요. 죽음과 무너지는 탑이 같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절대 이분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시고요. 자, 이렇게 스타 그냥 여러분을 주변을 맴돌다가 뭔가 여러분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 순간 또 상상을 시작합니다. 예, 결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여행 가고요, 난리 납니다. 혼자 아마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그러고 마니까. 주변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살 한번 봐보세요. 딱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 아마 120% 있을 것 같고요. 자, 행운과 완성의 타로가 또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한 가운데 이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이렇게 황제예요. 예, 혼자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요.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상상 속에서 그분은 황제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고백하고요. 여러분과 데이트도 즐기고요. 네, 뭐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 예,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악마가 있죠.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아, 고백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분 이 사람한테 안 돼. 그런 시작할 때, 아침을 시작할 때 마음과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마음이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맴돌아요. 이거는 구설수의 타로인데요. 구설수라는 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마 지금 여러분 곁에 이렇게 맴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이분한테 교황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이에요.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탑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이분의 상상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연인이에요. 연인을 넘어서 결혼했고요. 네,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다 늙어 죽어요. 맨날 하루하루 이분의 상상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상이 과연 현실로 이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댈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이 완성의 타로, 도대체 이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에요. 예, 여자의 감정이고요. 이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는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황제. 상상 속에서 이분은 자신을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또다시 이것이 현실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면 힘의 타로예요. 힘의 타로인데 역시 이건 여자죠? 예.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 속이에요. 예. 이분의 상상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좀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한테 조금 자신이 없을 수 있겠고요. 아마 한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마, 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분의 상상 속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니다. 이거 해야겠네요. 그죠? 죽음과 무너지는 탑.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조화와 절제 균형이야. 여러분이 그만큼 이분을 잘 컨트롤하고 계세요. 들이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느낌 가지고 계시고요. 아, 제가 뭔가 나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는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와 절제 균형으로 상징되는 아마 어느 정도는 이분을 살살 달래고 안정시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예, 힘이 너무 세요. 감정, 그 다음에 힘,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타로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 악마의 타로가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 그 얘기는 여러분도 마냥 그럴 수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실수가 나오고 뭔가 모질게 되었다가는, 예, 이분이 조금 돌변할 수 있다. 예, 무너진, 아,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의 상상이 과연 현실로 넘어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 끼칠 수 있을까? 예,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명하게 밀어내시면은, 예,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해오신 대로 이분을 조금 다독이고 조절해 가시는 그런, 예, 여백의 미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예, 이분이 조금만 자신감이 있으셔서, 예, 좀 들이대고 깔끔하게, 예, 여러분에게 뭐 친구가 되든지 뭐 연인 관계로 발전하든지, 자, 그랬으면 차라리 난데, 이렇게 상상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게 약간 소름 돋기도 하네요. 자, 구설수, 분명히 이분은, 예, 여러분 곁을 지금도 맴돌고 있을 거고요. 사랑, 예, 사랑.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 이거는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요타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온다.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예, 여러분에게 고백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이분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들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의심되니까요. 요 조언 제가 말씀드린 균형 여백의 미를 지켜라. 예, 요거 좀, 예, 지켜주신다면은, 예, 글쎄요, 조금 오래 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크게, 예, 뭐 당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조금만 자신감이 있는 분이면, 예, 여러분과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 예, 그래도 뭐 다 케바케고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분의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나타내서 곤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예, 조화 절제 균형 여러분이 잘 마크하시고 쳐내신다면, 예, 조금 지나면 아마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폭타, 폭타였습니다. 세 번째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3번 선택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있을까요?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걸까요? 자, 이분 가운데 한가운데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넌지시라도 여러분에게 좀 찔러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 그 반응에 귀가 확 질린 상태예요. 자, 이렇게 소식의 타로가 있죠? 예, 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한테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뭐 직접되고 뭐 대놓고 뭐 얘기 안 했을 순 있지만 뭔가 넌지시 한번 찔러봤습니다. 찔러봤다가 굉장히 당한 거예요. 아씨, 안 되겠다. 여러분이 갑자기 딱 끊어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냥 남사친이라든지 그냥 굉장히 딱 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은, 예,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자, 맴돌고 있고요. 자, 근데 작전을 바꿨어요. 예, 완성의 타로. 그냥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 것이다. 지금 나를 거부한 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잘났기 때문이다.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마법사의 타로, 그렇죠? 예, 나는 잘났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잘난 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꾸준히 있으면서 들이대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악마의 타로, 죽음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여자의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흔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예, 여러분이 거부한 것이지 흔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아마 조금, 예, 밀어내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뭐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보면, 예, 이 사람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맴도는 게 조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시고요. 이런 죽음과 악마의 타로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작전은 굉장히 잘 세우신 것 같으세요. 예, 황제의 타로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빵빠레 뭔가 좀 도움도 주려고 하고요. 계속 어필하려고 하고, 예, 나름 뭐 친구처럼, 네, 이렇게 스타카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잘 있으려고, 예, 붙어 있으려고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또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카드, 예,
변함이 없어요. 꾸준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 방패로 상징되는 여왕,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꾸준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한테 뭔가 어필했거나 대시했거나 이런 행동이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 한번 잘 찾아보시면 네 정말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노인의 타로 제가 계속 힘이 빠진다 뭐 소심하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자 이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어른스럽고 예 그런 긍정적인 의미 예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구설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타로에서만큼 구설수가 아니라 뭔가 주변에 응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 완성의 타로가 조만간에 나와줬어요. 그런 의미가 예 제가 말씀드린 주변에서 응원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한테는 아마 동갑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예 시작도 하기 전에 야 이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작한 걸 보니까 이분의 마음 변치 않을 거고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황제의 타로가 적절하게 예, 죽음의 타로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있고요. 이렇게 또 예, 좋은 자 예, 노인의 타로와 같이 있으니까 예.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들이댈 땐 들이대고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결혼의 타로도 예, 있어주네요. 예, 그분의 상징하는 제가 아까 자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밑에 이렇게 결혼의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분은 예, 그만큼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고 오래 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좋으세요. 자, 어느 타로와 붙어 있느냐, 옆에 나오느냐,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것도 다 해석하는데 두루두루 영향을 끼치니까요. 자, 역시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타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일렬로 놓아볼게요. 자, 마지막 한 장. 오픈했습니다. 악마의 타로 예, 조화 균형 예, 그 얘기는 이분 자체가 예, 밀당을 할 줄 알아요. 예, 들이댈 땐 들이대고 조절할 땐 조절하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이런 거를 봐서는 예, 그분이 예, 이분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니세요. 마음을 의심할 사랑의 타로 필요도 없으시고요. 뭔가 있습니다. 정말 없다면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잘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노인의 타로지만 황제의 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적절히 행동도 할 거고요. 자, 그게 이렇게 칼로 상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지금은 예, 방패 그리고 앉아 있는 황제.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있기로 결정을 한 상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동갑일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넌지시 뭔가를 암시했다가 까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러분도 사실 싫지만은 않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우악 이거 뭐야 하고서 깜짝 놀라 밀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이런 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없다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분은 주변에서도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구설수의 타로가 여기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의 타로도 역시 긍정적인 거예요. 주변에 응원을 받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 하루빨리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단계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요 타로 해석을 안 드렸네요. 예, 이건 뭐 아시겠죠? 이제 예,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 보통 사람들은 좋다 그러면 맨날 좋다고 얘기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래 난 나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분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시기 적절하게 밀고 당기는 여러분에게 들이댈 때와 그다음에
예, 떨어질 때를 알고 있는 예, 그런 분이시다. 낄끼 빠빠가 되시는 예, 동갑의 이분. 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신다면 예, 지금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폭탁. 4번, 4번 선택지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자,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있다. 4번, 4번 선택지고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기로. 왜 고백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무 모자라서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를 악물고 나는 고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나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돼. 예, 이분은 이렇게 완성 쭉 준비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예, 뭔가 새로운 썸남이라든지 예, 남자친구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띵 나타나서 예, 나 사실은 너 좋아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야, 그럼 진정 얘기하지. 어,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부족해? 아니야, 난 부족했어. 뭐 이런 얘기, 답답한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분이세요. 예, 이를 악물고 지금 결심을 했어요. 맞아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조금씩 나아지고 나아지고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몰라주는 분이 아니세요. 예, 아쉬우면 아쉬운 만큼, 넘치면 넘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잘 갈 수 있는 예,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데 혼자 그냥 생각해가지고 예, 나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예, 이런 악마의 타로. 예, 악마의 타로예요. 예, 고민만 많고 예, 준비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광대의 타로. 예, 고집불통 그런 성향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노인의 타로, 진중하게 자신이 할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행운과 성공의 타로.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루어낸 다음에 고백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는 절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조금 안타깝다면 그게 참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변화의 타로. 예, 변화해 가실 거고 발전해 가실 거라는 예, 사자의 타로. 힘이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는 의미니까 발전해 가실 거라는 예, 이렇게 기술 마법사의 타로. 예, 뭔가 자신의 스킬을 계속 발전시켜 가실 거예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이긴 한데 예,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큰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얘기하면 돼요. 완벽하게 해서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분한테는 그걸 뭐 누군가가 먼저 좀 일깨워줬으면 하는데 예, 여기 이렇게 고집불통의 면도 있으니까 참 변하지 않겠네요. 이거는 좀 경고를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뒤에 갑자기 아쉬워서, 너무 아쉬우니까 예. 예, 그런 상황. 나 사실 너 좋아했다. 예, 그 뭐 어쩌라고. 예, 빨리 얘기하지. 예, 황당한 거죠. 예, 사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자, 저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카드 가지고 있고요. 자, 힘에다 놔볼까요? 예, 역시 이것도 전차고 이것도 힘이에요. 예, 이분은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거는 꼭 이뤄내고 너한테 얘기하겠어. 그런 분이세요. 예, 못 말리네요. 못 말려. 자, 다시 한번 예, 좀 고집불통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네,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죠. 예, 그런 성향이 이분을 점점 더 옥죄이고 뭔가 스트레스와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스타의 타로도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게 나오기 전에 적절히 나와줬고요. 이 타로가 나온 뒤에 부정적인 타로를 상쇄하는 또 긍정적인 타로가 또 적절히 나와줬기 때문에 예,
이분한테만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완성의 타로 옆에 감정의 타로 여러분이 조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고요 심판의 타로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의식의 흐름에 맡기면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나서서 기다릴 것도 없고 먼저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분 이런 분을 주변에 알고 계시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예. 뭐 모른다면 뭐 어디선가 수면 아래서 이런 일이 뭔가 벌어지고 있겠죠. 예. 그러면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되세요. 이런 황당한 상황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나너 좋아했어 예 남자친구도 있고 잘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꼭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막 한 사람도 없다가 갑자기 잘 사귀고 있는데 누가 띵 나와가지고 예, 고백해 버리면 여러분 갈등 때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딱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역시 예, 믿음에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네,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면 여러분께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 심보가 과연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만족일 것인가요? 그거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 뭐 조율을 해서 얘기를 뭐 가다부터 대답을 할 텐데 예, 이렇게 시간만 버리고 예,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좀 예, 아쉽네요. 예. 지고지순? 예, 지고지순은 하네요. 예. 뭔가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언젠가 이분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그렇다고 예, 관계를 깨면서까지 이분을 예, 받아들여 주실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복타였습니다.